BJ 킹기용과 킹가연 부부가 등남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킹기용과 킹가연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 중인데요. 앞서 킹가연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저 임신했다라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크지만 포복이를 믿고 있으려고요 라고 임신 소식을 알렸었죠. 당시 킹가연은 뱃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1월에 건강이 엄마 아빠 품에 와줘라며 이번도 실패면 올해는 포기하고 운동 열심히 하려 했는데 선물같이 찾아왔다라고 1월 출산 예정임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킹기훈은 당시 힘들게 아기를 얻었다,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공개를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1월 3일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킹기훈은 아내 킹가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하며 등남 소식을 알렸습니다. 킹가연은 1월 3일 오전 11시 7분 호복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다라며 직접 출산 소식을 알렸죠. 이어 수술하고 잠들어서 이제 정신 차렸는데 축하한다고 연락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출산을 축하해준 이들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는 출산 현장이 담겼으며 세상에 나온 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킹기훈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죠. 추가로 공개한 사진에는 킹가연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축하 포카포카, 형 누나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